비설사는 그 모습이 거문고와 같이 생겼다 하여 거문고의 인도식 범어 발음으로 비설이란 산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비설산 동쪽 기석에 자리 잡은 용천사는 신라 문무왕 10년 670년에 의상대사가 화엄 10대 사찰 중 하나로 창건하였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9교구 본사인 동화사의 말사이다. 창건 당시 절 이름은 옥천사였으며 고려 원종 때 일연선사가 용천사로 개명하였다. 일연선사가 37년을 비설산에서 정진하였는데 비설산에서 마지막 머문 곳이 바로 용천사다. 용천사는 샘물이 솟아나는 절이라 하여 한자로 솟을용 샘천자를 써서 용천사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지금은 아담하고 단정한 절집이지만 한때 용천사는 성녀가 천여 명이나 되었고 47개의 암자를 거느린 대가람이었다고 한다. 지금은 1631년에 중창한 대웅전만이 옛 모습으로 남아있을 뿐 다른 건물들은 모두 근대에 세워진 것이다. 대웅전 축대 아래에 정렬되어 서있는 일부만 남은 석탑과 석등의 팔각간주석, 불을 밝히는 데 사용하였던 정료대도 세월의 무게를 말해준다. 주요 정각으로 대웅전, 응진전, 명부전, 산신각, 종각이 있으며 대웅전 후불탱하 영산회상도는 보물 제1956호로 지정되어 있다. 용천사에서는 언제나 끊임없는 물 흐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용천이라는 우물이 있는데 가물 때나 장마질 때나 늘 일정한 양의 맑은 물이 솟고 사철 마르지 않으며 한겨울에도 어는 법이 없다고 한다. 동국여지성남에는 충주의 달천물과 용천사 샘물 맛이 천하 제일이라고 적혀 있다. 용천에 관한 내려오는 몇 가지 전설이 있는데 이 우물 속에는 천년 된 물고기와 500년 된 물고기가 살고 있다고 하며 의상대사가 중국 유학 시 대사를 흠모했던 선묘낭자가 새 바다에 투신하여 수호용이 되었는데 그 선묘용이 용천샘에 살고 있다는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또한 24명의 도인이 나왔고 이어서 104명의 도인이 출연할 것이라는 예언이 전해오고 있다. 또한 용천사는 기도를 성취하면 용을 보게 되는 영험도량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 옛날 비슬산 헐티절을 넘어 청도와 대구를 오갔던 소장수들은 용천정에 기도를 하고 용을 보면 크게 성공했다 하고 자식이 없는 사람이 기원하여 용의 머리를 보면 아들을, 꼬리를 보면 딸을 낳는다는 전설도 전해진다. 지금 용천정은 보호를 위해 덮어두었다. 대신 관을 연결해 누구나 샘물을 받아갈 수 있도록 물 받는 곳을 마련해 두었다. 마당 한쪽의 석조 샘으로도 용천의 물은 계속 흘러나온다. 샘물을 받는 사람들에 의하면 다른 곳의 물은 2-3일만 되어도 정체가 깨는데 용천사 물은 보름 동안 괜찮다고 한다. 하루 2-300명씩 양껏 받아갈 정도로 수량이 풍부하다. 잠시 복잡한 도시를 떠나 자기만의 시간을 갖기에 좋은 곳, 작고 아담한 절 용천사. 뒤편으로 울창한 소나무 숲에 둘러싸여 있어 크진 않아도 조용하고 소박한 모습이 마음을 편안케 하는 절이다.